홍합이요, 홍합. 홍합? 어. 서비스를. 코리아 스트리트 캠핑. 뭘 뜻하는 단어인지 짐작되시나요? 아마 이 다음 말을 들어보시면 짐작이 될 겁니다. 길거리에 텐트를 칠 생각을 한 한국인들은 천재다. 저렇게 장사해서 남는 게 있을까?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서 위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서울을 여행하는 내내 밤마다 이곳에 가서 소주 한 잔과 함께 야식을 먹었는데 단 한 번도 배탈이 난 적이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야시장이나 길거리 음식을 흔하게 봤지만 한국 같은 이런 시설을 갖춘 곳은 없었다. 바로 포장마차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한국의 포장마차의 매력, 대체 무엇일까요? 최근 해외에서는 한국 여행 시 포장마차 체험이 패키지에 포함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입니다. 드라마의 영향이 컸는데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포장마차를 본 외국인들은 포장마차에서는 어떤 음식을 파는 걸까 궁금해했고, 한국에서 포장마차를 경험해본 외국인들이 후기를 올리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일본과 중국 여행객들이 선호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에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포장마차는 모든 이들이 가보고 싶은 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포장마차에서 파는 음식은 고급 요리는 아닙니다. 소주 한 잔을 값싸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요리가 대부분이죠. 외국인들이 먹기에 좀 꺼릴만한 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닭발이나 꼼장어, 번데기탕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한국의 포장마차에 열광합니다. 바로 한국 포장마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와 푸짐한 인심 때문입니다. 포장마차의 대표적인 서비스 메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두말할 것 없이 홍합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전에는 지나가던 학생이 얼쩡거려도 한 그릇 퍼줄 정도로 홍합은 우리 겨울에 넉넉한 인심의 대명사였는데요. 술 한잔하러 포장마차에 들어가면 묻지도 않고 내주던 기본 안주 역시 홍합탕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합탕을 서비스로 받아든 외국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일단 외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서비스의 개념에 놀라고, 두 번째로 홍합이기 때문에 놀라죠. 외국에서는 홍합이 꽤 비싼 고급 요리이기 때문입니다. It's free food. 홍합 요리를 많이 먹는 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벨기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유럽에서 홍합 요리는 벨기에만의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북부에서부터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까지 해안가 근처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프랑스 북부 도시 릴에는 홍합 축제가 있고 이탈리아도 파스타에 자주 사용하죠. 그렇지만 무료로 줄 만큼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홍합 요리 전문점 세즈 레옹은 그 전통이 무려 160년에 달하는데요. 이곳에서 우리의 홍합탕과 비슷한 요리를 시키면 2만 원이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러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만 원이 넘는 요리를 무료로 주다니 한국 포장마차는 천국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홍합만이 아니죠? 우리가 국으로도 끓이고 전으로도 부쳐먹는 굴은 유럽에서도 선호하는 스테미너 음식인데요. 우리가 국을 끓이고 전을 부쳐먹는 걸 보면 기함을 합니다. 고급 해산물을 저렇게 먹다니 한국인은 대단해 라는 감탄을 뱉곤 하죠. 다시 포장마차 이야기로 돌아가서 외국인들이 포장마차에 놀라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푸짐한 음식의 양과 뛰어난 맛에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재밌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한국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매뉴얼까지 떠돌아다닌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문화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푸드트럭이야 흔하지만 대낮도 아닌 밤에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아 술과 안주를 곁들이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죠. 매뉴얼에는 한국 포장마차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설명과 가격, 함께 곁들여 먹으면 좋은 주류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안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길거리 음식보다 진한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경험해보라는 추천을 합니다. We're gonna order raw
octopus. Okay, perfect. Which I've never tried. Gopchang, tried? Oh, I love that. I love gopchang. Yes, I love gopchang. Mmm. How do you doing? Ganyan? Hindi ako marunong eh. Pak, pak, pak! And then you have to open it and then... 한국의 포장마차 체험을 담아낸 이 영상. 댓글 반응이 뜨겁습니다. 홍합을 서비스로 준다고? 저렇게 장사하면 남는 게 있는 거야? 메뉴 가격도 유럽과 비교하면 턱없이 싼 것 같은데 말이야. 포장마차, 한국에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았어. 술을 못 마시더라도 가서 즐길 수 있을까? 너무 재밌어 보여. 한국은 놀기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 보여. 이렇게 재밌는 나라가 멀어서 자주 못 간다는 게 슬퍼.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걸 자주 봤는데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난 올해 가을에 한국에 여행 갈 건데 저기서 소주나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한국인들과 수다를 떨 수 있도록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코로나 좀 없애줘. 한국 여행이 너무 간절해. 와 같은 댓글이 이어졌죠. 재밌는 것은 포장마차에 감탄하는 것은 일반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외국 스타는 물론이고 유명 셰프까지 포장마차 탐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프랑스의 유명 셰프 장 프랑스와 피에주는 자신의 SNS에 진짜 한국을 느끼고 싶다면 이곳을 빼놓지 말아라. 인생 최고의 술안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사진에 등장하는 것은 고급 술집이나 식당이 아닌 포장마차였습니다. 장 프랑스와 피에주는 프랑스에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날린 인물인데요. 자신의 레스토랑을 오픈하자마자 미슐랭 2스타를 받으며 파리의 미식가들을 사로잡았죠. 게다가 올해의 셰프로도 몇 번이나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대중적인 음식을 내놓는 포장마차에 빠졌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피에주는 한국의 신선한 해산물과 감칠맛 나는 음식, 일반인들이 어떤 맛과 멋을 즐기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며 한국에는 길거리에도 뛰어난 요리사들이 곳곳에 있다는 찬사를 했습니다. 그는 홍합탕에 대해서도 서비스로 주는 음식인데도 푸짐해서 깜짝 놀랐다. 프랑스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맛을 당겼다. 한국에도 다양한 홍합 요리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배워갈 생각이다라고 평했는데요. 실제로 홍합은 청양초나 실고추 등을 넣고 소금으로 간하기만 해도 훌륭한 맛을 자랑합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 좋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홍합죽, 홍합밥, 홍합찜, 홍합조림, 홍합꼬치 등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돼 우리의 입맛을 돋우고 있죠. 타우린이 많이 포함돼 있어 숙취 해소에 좋으므로 포장마차의 적격인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한국인들은 메뉴조차 그냥 정하는 법이 없구나 싶어 감탄하게 됩니다.